좀더 임팩트 있고 잘 자기소개를 할수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이 안 와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하면 좀 더 임팩트 있고 조금 더 잘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먼저 제가 가장 하면 안 되는 이런 자기소개는 망한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베스트 3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여러분들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운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번 지원자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했는데 끝나자마자 면접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외워서 한 거 말고 진짜 본인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당황하시겠어요? 대다수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달 외워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하는데 전혀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선가 이건 자꾸 들어본 자기소개 같고 이건 어디선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자기소개인 것 같고 분명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선가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은 자기소개를 여러분이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많으시니까 뭐 축구를 좋아한다 라고 했었을 때 다대다로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을 들어갑니다. 내 순서 전 사람이 축구로 인해서 본인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도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축구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 거에 대한 임팩트가 당연히 확 줄겠죠.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선가 쉽게 들어본 것 같고 자주 들어본 것 같고 이런 자기소개는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소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나만의 무슨 강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이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자랐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주제 없이 그냥 있었던 일만 이렇게 쭉 설명하고 끝나는 자기소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강조하는 게 전혀 되지가 않겠죠. 제가 베스트 3 이 세 가지만 일단 먼저 뽑아봤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1분 자기소개 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기소개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자기소개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 자기소개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 나중에 면접관의 뇌리에 잘 기억이 남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뭐 동점자가 있다거나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를 때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서로 여러분을 각인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있겠죠. 자기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한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자로 된 이름은 한자 뜻을 풀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좌우명 같은 경우를 또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 이름이 문근영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서 굉장히 자기소개를 한때 많이 써먹었어요. 그때 뭐 아시다시피 영화배우 중에
문근영이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영화 배우 문근영이 가장 핫할 때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서 굉장히 딱 소개를 하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웃습니다. 어? 영화 배우는 여자인데 여기는 남자 문근영이 와 있네. 이렇게 하면서 허허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아이스 브레이킹이 딱 된 상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름 관련해서 뭐 특이한 이름이다거나 아니면 순 우리말로 된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필할 수 있는 자기 소개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부터 일단 먼저 확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저는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본인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성격의 꼼꼼함을 그런 부분하고 엮어서 자기소개랑 엮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줄 아는 꼼꼼함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자 라는 그런 목표라든지 이런 모토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자 라는 게 제 좌우명인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똑같이 자기소개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이나 여러분들 뭐 동물, 한때 많이 동물들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특정한 물건이나 동물들의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자기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의 명언, 그 다음에 속담, 우리나라 속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포부를 그 본인 소개랑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 성격, 좌우명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의 유사성, 그리고 한자 뜻, 그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서 좀 더 그 사람들이 쉽게 나를 기억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해보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제 이름 문근영을 가지고서 저는 실제 이렇게 썼었어요. 국민 여동생이라는 그 문근영 영화배우 타이틀이 있었을 때 저는 이 회사의 뭐 남동생이 되고 싶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은 지원자, 성별은 다르지만 문근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서 한다면 본인의 이름을 한번 한자 뜻도 풀이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격, 제가 얘기했죠. 좀 전에 꼼꼼함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덜렁대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시고 분명히 좋은 의미에 뭐 부지런하다거나 꼼꼼하다거나 뭐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든지 뭐 이런 좋은 성격의 장점 위주로 본인을 소개해 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좌우명이라고 했는데 뭐 부모님께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가훈으로 삼았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뭐 평생 뭐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본인이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기소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상 남한테 먼저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저도 항상 누군가한테 먼저 베풀어야 그 사람도 나한테 베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이나 동물 등의 성질입니다. 동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한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곰 같은 지원자입니다. 여우 같은 지원자입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래에는 거의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곰 같은 지원자는 뭐 본인이 좀 체격이 크고 등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뭔가 우직하게 해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뭐 한때 또 소도 가축으로 저희 소 많이 있었잖아요. 소도 많이 사용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우, 여우는 흔히 말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꾀가 있다, 영리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본인의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동물에 빗대어서 하는 거는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근래 또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물건입니다.
한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그 여러분들 뚝배기 아시죠? 굉장히 열을 오랫동안 보존을 하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본인이 자기소개, 공대학생이었는데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동전으로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돈이잖아요, 동전은. 그래서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고 무언가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자기소개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 실제 물건을 가지고서 빗대어서 했었을 때 당연히 그 물건에는 좋은 성질이라는 게 있겠죠. 고유의 성질. 그거에서 장점을 뽑아가지고 내 자기소개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제가 아까 뭐 곰이나 소 뭐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요새 뭐 좀 많이 나왔었던 것 중에서 물고기,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만한 쬐끄만 어항에서 자라면 그 물고기는 조금밖에 자라지 않는데 뭐 호수나 이렇게 그 넓은 곳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 그 길이가 거의 1m 가까이 자란다고 하는 그런 그 물고기 내용이 있었는데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자기소개를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오히려 내가 강조돼야 되는데 그 물건이나 동물이 오히려 강조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부분은 처음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만 잠깐 언급을 해주시고 그 특징하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것을 우리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게끔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두 번 제가 강조하는데 절대로 그 물고기랑 이런 부분이 그 물건이나 뭐 동물들의 특징이 절대 나보다 강조돼서 오히려 남는 게 오히려 물건이나 그런 그 동물들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언이나 속담, 포부 이 부분인데요. 저는 예전에 많이 써먹었었던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한자 명언을 사용을 했었을 때 저는 삼인행 필류아사 이 내용의 의미는 세 명이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한 명은 스승처럼 본받을 게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배움을 강조하는 이런 쪽 직군에서 내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뭐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오히려 한자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 뒤에 뜻을 설명을 해 줌으로써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직접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속담을 이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 뭐 요새 이런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냥 다양한 한자로 된 그런 속담도 있고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사자성어이기는 한데 이걸 마찬가지로 이용을 해봤었던 적도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거를 마부작침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인용을 해서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속담하고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제 제가 현장에서 써먹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인생의 포부, 여러분들 뭐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많이 사용했었던 포기는 뭐 배추 썰 때 나는 말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내가 이건 강조하고 내 가슴 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선 뭐 동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뭐 주객전도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1분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소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말 그대로 기초 건설을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이제 면접장에 갈 것이고 면접장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 가기 전에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분 자기소개라고 하죠. 1분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시간은 가급적이면 그 시간 이내에 50초에서 55초 정도 이내에 해 주시면 되고요. 절대 가급적이면 뭐 꼭 맞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핸드폰 셀카 모드 있죠. 이걸 통해서 직접 여러분이 시간이랑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연습을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연습 안 해보고 그냥 종이에다가 쓴 걸로 머릿속으로만 외우고 이렇게 하면 실제 현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으로 여러분 거를 내뱉은 거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셔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중간에 잠깐 해드렸지만 이게 다대다인지 다대일인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로 내가 준비를 해갔는데 너무 특별한 게 없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자기소개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해버렸을 때 내 거는 오히려 완전히 그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위원하고 실제 들어가는 지원자가 몇 명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1분 자기소개는 보통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이 인사를 다 하고 앉아서 처음에 받는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1분 자기소개 처음에 했는데 이거 망했어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전체 면접을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소개만 조금 부실했을 뿐이지 이 자기소개가 망했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전체 면접을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에 조금 내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면접에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답 다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 제가 당부드리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1분 자기소개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길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최대한 짧게 좀 해봤는데요. 1분 자기소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회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준비라도 저는 하는 거를 꼭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연습을 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 제가 알려드린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